인스타그램 이번 주는요. 스크린과 뮤지컬에 이어 안방극장까지 접수. 다시 한번 믿고 보는 배우 우뚝 선 남자. 아 누구세요? 무서워. 연예가 중계 시청자 여러분 김승우입니다. 생민이 형도 안녕하세요. 와 진짜 멋있죠. 시니어락한 그의 목소리, 자태, 사소한 행동까지 모아 모아 준비했습니다. 조승우의 핫스타그램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. 살인 미소 장착하며 심쿵하게 만드는 이 남자의 과거. 비주얼부터 끼돌이 그 자체였습니다. 반할 것 같은 이 수줍은 미소. 혹시 변한 게 있나요? 하나도 안 변했어. 압뇨, 압뇨. 소녀 마음 열어 퉁쳤을 법한 이 훈훈한 외모. 다무진 눈빛부터 굳게 앙 담은 입술까지. 어딘가 모르게 끼 넘치는 표정과 범상치 않은 포즈. 야구선수를 꿈꿨던 이 소년의 인생은요? 뮤지컬 배우였던 누나의 공연을 보기 전과 후로 180도 또 달라집니다. 저는 질투를 했었어요. 배우 일을 시작하자마자 누나의 질투심을 유발할 만큼 줄줄이 꽃길을 걷게 된 조승우. 조승우 씨의 꽃길 연기 인생 살펴보자면요. 조직을 위해서 개처럼 살았습니다. 그들은 돈으로. 조승우 하면 눈빛, 눈빛 하면 조승우 씨죠. 꿀 떨어지는 눈빛을 가장 먼저 찜한 임권택 감독은요. 조승우 씨를 영화 친양견 속 몽룡이로 발탁. 이리 오너라. 밤이 깊었다. 어서 자자. 이로 인해 조승우 씨는요. 데뷔작으로 칸 레드카펫을 밟는 영광을 안으며 거침없는 필모를 쌓아가기 시작합니다. 우수어린 눈빛으로 멜로 작품도 크리패스. 그리고 그의 연기 포텐 바로 이 작품에서 제대로 터졌는데요. 기억하시나요? 소원의 달인은 저랑 쌍벽이었죠. 그 뭐냐? 너 몸매는 끝내줘요. 세상에 울린 100만 불짜리 달이 편견을 넘어 세상과 조우한 순수 청년의 이야기였죠. 우리 소원이 밥 먹었어? 당구는 나가서. 영화 마라톤으로 스크린 앞에 당당히 선 조승우 씨는요. 섹시 카리스마 타짜로 시원하게 한판승을 날리더니 손모가지 건다. 쫄리면 돼지시던지. 야시인 최동원으로 분하며 또 한 번의 공연을 시원하게 날렸습니다. 최동원이가 나간다고! 조승우의 진가는 무대 위에서 더 진하게 느낄 수 있는데요. 매력 폭발 조드윅으로 변신해 관객들을 유혹하는가 하면요. 다중인격 조지킬로 변신하며 조승우라는 흥행 보장 수표를 자체 생산했습니다. 이 남자의 겉모습이 다가 아닙니다. 시크함 속에 꽁꽁 숨겨뒀던 사랑꾼 조승우 씨의 모습. 지금부터 대방출합니다. 공연 후 퇴근길마다 팬들 앞에 무표정으로 등장. 이 남자에게 달달한 사랑 따위 있을까? 내가 사랑 모른다 그랬지? 사랑? 그것도 어차피 다 구라다. 하지만 조승우 이 남자의 사랑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. 제 이름이요. 제 이름? 제 이름 윤지연이에요. 어머 어머 무슨 한데 챙겨주는 이 멘트 멋있어요. 아 몽룡이네 팬카페 식구들과 위드 승우 그리고 레니홈 팬클럽 이름 하나하나 읊어주는 성세안까지 장착. 동료 배우 정수리까지 살뜰히 챙기는 맘씨 고운 남잔데요. 스타들의 사랑까지 한 몸에 받고 있는 조승우 씨도 누군가의 열렬한 팬이라고 합니다. 가지고선 오. 저 복도 끝에서부터 네. 뛰어오는 거예요. 그 저는 그 아이가 주시다가. 그렇게 해맑게 기뻐하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. 조승우 씨가? 근데요? 원래 내가 그런 놈이 아닌데 아, 이상하게 그쪽만 보면은 내가 이렇게 수컷 향기 진하게 풍기며 사람들 시크하게 할 것 같은 이 남자 알고 보면 애교 덩어리라는데요. 여러분 심장 붙들고 보시죠. 1은 귀요미 귀엽게 2더하기도 귀요미 아이고 승우 씨 시킨다고 또 합니다. 착합니다. 착해요. 귀요미 어머 최고시네요. 완벽주의자라는 조승우 씨의 실수는요. 보이기도 하는데요. 더불어 조정석 씨의 연주에 맞춰 흥승으로 변신. 잘생긴 오빠들 다 이렇게 노시는 건가요? 이 남자 매력의 끝은 과연 어디까지일까요? 천의 얼굴을 가진 이 남자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더 기대가 됩니다. 응원하겠습니다. 아 멋있어요.